오늘 그 수요 풍류당 그 7월에 두 번째 주까지 했는데요. 오늘 그 강의 소감을. 네, 먼저 우리 그 풍류당에서 수요 반을 개설을 해가지고 이제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정말로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신 우리 김병준 작가님과 또 보라사부님 또 우리 송 강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예, 그동안 5년차 정도 되던 이 풍류당이 사실 장소적인 제약 문제라든지 또는 레벨 차이로 인해서 새로운 이런 좀 집중반이 만들어져가지고 새로운 사람들한테 많은 어떤 교육 기회를 구해 준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우리가 배워서 수학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지 교육 차원에서 이번 이 동영상 같은 것이 많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는데 해외나 국내에 많은 사람들이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기 참여한 사람들 다 그 열정을 가지고 또 그 정체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수요 풍류당 수요 집중반이거든요. 수요 풍류당에 대해서 자랑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우리 여기 수요 풍류반이 이번에 개설이 됐는데 사실 다양한 연령층과 남녀노소들이 같이 참여를 하게 되고 또 개인이 어떤 끼나 열정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크게 발전하고 성장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풍류당이 또 새로운 어떤 흐름이 여기에서 창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환호 선생님은 네. 수요 풍류반에서 가장 연장자이신데요. 지금 진도나 이런 거 네. 예. 좋아서 하시는 거에 눈에 재미는 그렇죠. 보이는데 좀 걱정스러운 게 이러다가 또 너무 또 열심히 하셔서 그 다음에 또 집에 가셔서 또 부실 것 같아 괜찮으신 거 아닌가 그러시는데 어떠세요? 하시고 난 다음에? 시원하죠? 이제 배고프면 되니까. 근데 머리가 나빠가지고 왠지가 않으니까 그게 걱정인데. 아, 네. 예, 열심히 따라서 하면 뭐 어느 정도 되겠죠. 아, 그렇습니다. 다음 두 번을 때. 그럼요. 나 네 번 하면 돼. 그런 마음 가지시면 언제든지 쫓아갈 예. 수 있습니다. 예. 예, 수요 풍류반의 자랑을 한번 해주시면. 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와서 배울 수 있다는 거. 차근차근. 예, 예. 왜냐하면 그냥 정확하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전혀 모르는 사람도 와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 다른 데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데 진도가 빨라가지고 못 나가는데 기초부터 천천히 가르쳐 주니까 아주 쉽게 따라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 선생님. 네. 예, 이제 듣기로는 예전에 예, 강경 탈춤을 하셨다고 예, 들었거든요. 그런데 탈춤을 하셔서 그때도 장단을 배우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장단 하시니까 상당히 지금 빨리 하시고 능열해서 상당히 놀라운데 어떻게 본인 생각에도 장구에 소질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네. 저는 이제 조금 했어요. 아, 조금 하셨어요? 가락장구. 아, 네네. 그래서 조금 손이 이제 다른 사람보다 조금 이제 이해가 빨리 되니까. 아, 네네. 그래서 그 복습을 한번 더 하시는 그런 분위기가 되네요. 어떻게? 기본적으로 배운 게 아니고 가락에 맞춰서 그냥 있기 때문에 네네. 여기에서 이제 처음부터 가르쳐 주시니까 제가 따라하기가 아주 쉬워요. 아, 따라하시기가. 네, 예, 예. 이해가 빨리빨리 되는. 네네. 아주 좋아요. 아, 그래요? 예, 뭐 빨리빨리 이해도 되시고 네. 거기에 맞춰서 네. 바로 이제 동작이 되신다는 말씀이시죠. 수요 풍류반의 자랑 한번 해봐주세요. 정말 잘 온 것 같아요. 그냥 뭐 얼떨결에 따라왔는데 선생님들, 뭐 서부님들 너무 재밌게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다른 데 가면은 뭐 선생님들을 아주 경직돼서 그냥 배우는데 여기 너무 자연스럽고 네네네. 부드러워서 좋아요. 예. 아까 소리도 아주 그냥 출하게 잘 하시던데요. 어떻게? 남도는 처음이고요.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조금 이제 경기민을 조금 했기 때문에 근데 전혀 틀리더라고요. 하시는 거 보라 선생님 하시는 것이 그래도 그냥 이제 흉내는 내보려고 노력하는데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다 따라하기 전에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라서 제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드리는 입장에서 잘 받아주시면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좋거든요.
빨리빨리 받아주셔서 아주 저도 감사드립니다. 어렵지만 그냥 열심히 저 원래 움치거든요. 그래서 민요를 했어요. 나이 못하는 거 하면 괜찮다 싶어가지고. 그런데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근데, 재미도 있고. 예, 비나저로 잘하시던데요. 감사합니다. 이제 잘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또 인터뷰를 제가 좋은 질문을 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요풍류반에 예. 풍류당 수요집정반 총무를 맡고 계신 우리 정선아리랑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선아리랑님은 풍물을 어느 정도 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풍물하시는 어떤 그런 뭐 난이도? 수준? 어떤 분위기? 그런 걸 좀 종합평가를 한번 해봐 주시죠. 한 달이 지났는데. 제가 그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사실은 이제 그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배우는 학생들 그 수준이나 이런 부분이 다 틀리기 때문에 사실은 그 획일적으로 평가를 할 수는 없고요. 그 배우는 입장에서는 그 어느 자리든지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난이도는 뭐 열심히 자기 본인 하기 따라 다 다른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수요, 우리 수요풍류반 자료 한번 해봐 주세요. 일단은 지금 시작한 지 한 달 이제 채 이제 돼가는데 저 이제 처음에 그 우리 그 회장님하고 이제 처음에 둘이 시작을 했는데 벌써 회원이 6명 되고 또 계속 그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조만간에 좀 비좁지 않을까 좁아서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걱정이 됩니다. 빨리들 그럼 좀 수강신청 하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